안녕하세요. 부양나무 우펑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계셨죠? 오늘 난초 여행 제77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때까지 가물고 물을 못 주고 있으면 애태우신 분들, 발브가 이 정도 커지고 이제 발브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은 8월 한 중순까지 주 1회나 2주에 한 번씩 아니겠습니까? 물을 한 번씩 흠뻑 한 번씩 주세요. 발브가 요렇게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요렇게 지금 보이면은 이게 부작은 요렇게 주셔도 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숫대에 심어지면은 안에 가단 세별 보유라는 뿌리가 썩고 바깥으로 뿌리가 탈출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때까지도 이제까지 어느 정도 7월 한 말까지는 물,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7월 말까지 조심을 하셔야 돼요. 7월 말까지 조심해가지고 물을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가지고 밟으면 뒤에 밟으면 안쪽으로 지게끔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저희 부작은 해가지고 물을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주니까 점점 계란이 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계란이 되더니, 여기는 요 계란이 되더니, 하나를 또 신화를 하나 더 밀어버립니다. 2차 신화를 하나 더 밀어버립니다. 이래 되면은 손해겠죠. 요것도 올해 이제 부작을 해가지고 물을 조금 많이 주더만이, 한 신화를 더 밀어버렸습니다. 더 밀어버리면은 요 아이들은 2차 신화를 한번 더 밀어비면은 우리 농장에는 좋지만은 일반 취미가들은 아마 꽃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피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그 물을 조금 적게 주셔가지고 거의 한 5월달까지는 거의 물을 안 주다시피 해가지고 그 살살 꼬셔가지고 길려가지고 6, 7, 8년 이래가지고 주 2회 정도만 그렇게 주셔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주 2회 뭐 그렇게 2주에 한 번 정도씩 주가지고 살살 구슬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다시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주 2회가 아니고 2주에 한 번 정도로 아니십니까? 물을 주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난초들을 살살 부셔가지고 발벌을 크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화가 다 크고 나면은 뭐 이제 물을 주면은 잘 자라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한번 뭐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은 거의 지금 발브가, 나무 목부에도 마찬가지로 발브가 거의 다 커져가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의 뿌리 한번 봐보세요. 정말 뿌리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떠버립니다. 습이 많고 물을 많이 주면 저희들처럼 물을 자생지처럼 많이 쓰니까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뿌리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래가지고, 우리 올해 뿌리들이 많이 길이가 난 아이들은 벌써 많이 길이가 난 아이들은 한 15cm 정도 길이가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잎이 펴지고 나면은, 잎이 보통 어느 정도 펴지고 나면은, 물을 주시면은 물가를 잘 받아요. 여기도 보이네. 요 정도 되시면은 물을 아마 주셔도 될 거예요. 이게 뿌리도 살짝 들어가고, 그 대신에 또 옆에 또 하나 놔줘. 이리 되면은 불안한데, 어차피 이리 되면은 한 개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물을 적게 줘가지고, 살살 구슬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지금은 고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걸 해줍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신화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껍질을 싸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런 거는,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전에서 물을 주가지고 아니겠습니까? 신화가 크는데 뿌리를 굳히게 해가지고 이게 식물을 지는다면 사람으로 지는 감기 증상이에요. 이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은 여기에 신화를, 한번 보시면은 신화가 날 때 밑에, 전혀 아니십니까? 푸른 기가, 하얗게 되는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물을 안 주면은 이 아들이 물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제가 더 큰 쪽에도 물을 안 주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도 아니십니까? 밑에 보이시죠? 전혀 아니십니까? 그죠? 까만 거나, 이런, 그걸 잡지를 않게 한번 봐보세요. 물을 안 주면은
신화가 엄마보다는 조금 더 커지, 자꾸 매년 커집니다.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엄마 영양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신화 키울 때는 뭐 한두 달간은 그냥 물 안 줘도 죽지는 않습니다. 안기 때문에 꼭 굳이 아니십니까? 그거 우리나라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이게 냉온이 아니십니까? 그죠? 뚜렷하고 있다면 사계질이 있는 나라고, 브라질에는 사계질이 없고 금기 우기만 나눠져가 있는 거예요. 금기 우기만 나눠가 금기 때는 이래가지고 열심히 꽃 피우고 열심히 신화 키우고 그죠? 뿌리 거기 해가지고 우기 때는 아니십니까? 그죠? 다 키웠던 거 아니십니까? 뿌리를 거기에 그물망처럼 해놨던 거는 그걸 내가 1년간 내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물을 우기 때 아니십니까? 내 몸속에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축이 다 하고 나면은 신화를 키워가지고 비축을 다 하고 나면은 금기가 시작이 되면은 꽃이 피는 거예요. 금기가 시작되고 꽃이 피고 나서 이제 신화가 날 때 우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니십니까? 신화가 다 성장이 되고 나야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열심히 다 이래가지고 모르시면은 우리나라에 쳐다보면은 좋은 책계라든가 그죠? 좋은 책계라든가 이런 거는 브라질 헨지라든가 또 좋은 온실에 좋은 자이라 브라질 환경이나 미국의 환경에서 아니십니까? 거기에서 이게 마찬한 걸 갖다가 우리 유능하신 교수님이나 또 유능하신 자 또 이제 유튜브님들이 그냥 그대로 전해주니까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식물이 왔었으면은 우리나라에 식물이 우리나라에 맞게끔 해서 정시에 맞게끔 길러야 되는데 그걸 그 나라의 정시에 맞게끔 우리나라에서 길을 하니까 아니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랫동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난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양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누구보다도 얘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십니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이때까지 아니십니까? 뭐 제가 주제 없이 아니십니까? 너무 많이 이제 경상도 말로 씨부리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많이 성공해가지고 올해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매일 문자 오고 아니십니까? 영상 찍어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우리 갈비님이 아니십니까? 부양에 제공해 주신 거 영원히 지킴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니십니까? 부양처럼 아니십니까? 전문 체계가 잡힌 아니십니까? 그 양난 아니십니까? 카텔리아를 기르는 데는 우리 국내에서 몇 없을 겁니다. 없고, 이래가지고 독특하게 아니십니까? 부양 토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부양 토분을 맞춘 거는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꽃들 심어가지고, 좋은 꽃이 살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부양 토분을 제가 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매 이득을 보려고 아니십니까? 부양 토분을 모방을 한 거고, 저희들은 정말 아니십니까? 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니십니까? 그죠? 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꽃들 잘 기르기 위해서 토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 하나 또 이것도 부양에서 개발한 거예요. 다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개발하는 게 요 토분을 이래가지고 그냥 모방을 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니라 카피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또 좋은 결과죠. 그죠? 이게 뭐 얼마나 좋으면 부양 토분을 모방을 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도 뭐 이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이런 건 아니고 뭐 잘 돼, 서로가 잘 되면 좋겠죠. 그죠? 잘 되면 좋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이게 토분 자체는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겉면 이래가지고 겉과 아니십니까? 겉과 모양은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모방을 할 수 있어도 요 안에들은 기능성은 아니십니까? 절대 모방을 할 수 없다는 거. 나중에 오늘 우리 부양 카페 회원 한 분도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부양 토분이 아니십니까? 다른 토분은 모든 걸 다 써봤는데 부양 토분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아니십니까? 저한테 이래가지고 카페 실어놨고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진가가 이제 부양 토분이 진가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토분도 모방도 하고 또 뭐 이래가지고 40분들이 경험담을 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부양 터본을 만드는 역사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꽃들 예쁘게 잘 기르려고 아니었습니까? 이게 가다분 하나 얼마 돈을 150만원씩 주가면서 아니었습니까? 다 한 개씩 아니었습니까? 10개 정도를 세팅을 했었습니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두 개 더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출시가 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모양을 뭐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아니었습니까? 저희께 뭐 좋아 보이면 아니었습니까? 또 뭐 서로 판매해서 공유들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은 항상 먼저 가는 아니었습니까? 먼저 가는 선두는 아니었습니까? 진짜 아니었습니까? 그죠? 개척자는 힘듭니다. 힘들고 또 많은 걸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많은 걸 뭐 이래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쟤도 이래가지고 그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한 번씩 아니었습니까? 가고 이러는데 한 번쯤씩이라도 이래가지고 구독에 알림 해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좋아요라든가 댓글 힘있게 실어주시면은 이게 하시는 이게 유튜브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 모든 유튜브인들 다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야 유튜브인들도 발전이 되고 모든 아니었습니까? 구독하시는 분도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들 만약에 이런 걸 보시면은 좋아요라도 한번 이래가지고 눌러주시고 격려글이라도 아니었습니까? 한번 해주시고 또 그런 게 하는 것 보면은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난초여행 77회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저번에 물을 한 번 주라고 나서 이번 주는 물을 안 주고 건너뛸 겁니다. 건너뛰고 요번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은 또 저희들이 물을 한 번 줄 거예요. 주고 물을 주고 신화가 되도록이면 요렇게 잎이 피해졌을 때는 잎이 이렇게 됐을 때는 물을 조금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빨리 내려가지고 뿌리를 다 충분히 받으신 후에 그래가 해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 물을 주면은 아주 잘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속이 타죠. 잎이 이렇게 타 들어가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난들이 살아는 생애 얼마 전에 우리 부양 카페에 있습니까? 종현화를 올렸던 분 종현화는 요즘 시기에 이래가지고 신화가 날 때 물을 주고 이러면은 절대 있습니까? 이게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뿌리 한번 봐보세요. 잎이 이렇게 쭈글거리도 이게 뿌리는 왕성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잘 내고 있고 저희들도 한 개, 해가면서, 정말, 이게, 난초 기르는 난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올해 이제 여기 우리 받은데 요거는, 발브가 아마 우리 약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 자랄 겁니다. 자라고. 혹시 이제 저희들이 받으셨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일단 상피라는 거, 그죠? 그거는 양쪽에서 아니었습니까? 하나에서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두 개씩, 막, 어떤 데는 세 개씩 붙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벤이 되나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영양이 이제 조금 많다 보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그렇다고 영양 많이 주시지 말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물도 적당하게 아니었습니까? 한 5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될 거예요. 5일에 한 번씩 흠뻑 주세요. 그러면은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바깥에 뭐 햇빛 노지가 좋다고 아니었습니까? 부양에서는 햇빛 노지가 좋다고 절대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자꾸 아니었습니까? 바깥에 햇빛 야생으로 아니었습니까? 야생에 햇빛 노지를 기르고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난초들이 비를 맞고 고온이 되면은 어린 모종은 속이 빠지든가 어떤 지무르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게 보호 차원에서 차양망을 조금 많이 해두시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절대 난초는 카틀리아는 이게 여름 장마 때 비를 맞으면 속이 무조건 다 빠져버립니다. 난초 병이 옵니다. 절대 비를 맞으시면 안 되고, 비를 맞으고 싶으면 아니었습니까? 8월, 9월에 맞으세요. 그러면 아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맞으면 무조건 아니었습니까? 단저가 옵니다. 고온이기 때문에 난초에는 난초 지금 다른 아이들도 장기적으로 여름에는 비를 맞으면은 한 번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비를 맞으면은 이게 탄저가 무조건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키워놔놨고 아니었습니까? 또 그는 이제 병이 와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뭐 저희한테 이래가 사진을 보고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래가지고 모종이라서 아니었습니까? 약해서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최상의 제품을 내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관리 부주의를 해가지고 너무 잘 기르고 싶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이때까지 쭉 지내왔던 사례를 보면은 바깥에 야외에 나가서 그렇고, 또 뭔가 그러면은 과습을 해서 그렇고 아니었습니까? 이래서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되도록이면은 야외에 나더라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요즘 야외에 나가면은 이 까마귀나 까치들이 와서 쏙잎을 쏙 뽑아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부작을 해놓는 까마귀들은 아니었습니까? 그걸 뭔가 싶어가 물고 가는 거고, 이거 물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바깥에 두시더라도 두면은 조금 안전장치 보호를 할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만들어 두시고, 난저 여행 77회차는 물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덴드로는 저희들이 비처럼 헌신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있고, 카틀레아, 워커레아나 이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신화 성장을 하게 되면 2주에 한 번씩 저는 물을 줍니다.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겠습니까? 그저 물을 많이 안 주시고, 일단 잎이 다 완성되고 났어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시면은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 뒤에도 한번 봐보세요. 폭발적으로. 저쪽에도 내가 그큰 거는 하는데, 요즘 저희들이 그 유튜브 판매 방송에서는 발브가 일찍 큰 아이, 지난해에 꽃이 안 피고, 발브가 일찍 큰 아이들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좋은 종자만 이래가지고 판매 방송을 합니다. 판매 방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왜뭐 많이 이제 판매를 안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밤난초를 이 정도 이제 성장을 시켰으니까 바깥에 외부에 나가다 했으면 별 이상이 없겠다 싶은 아이들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에 아마 판매 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좋은 품종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구입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판매 방송 들어갑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후에 판매 방송 들어가오니 그렇게 이제 그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금까지 77회 난초 여행 즐겨 봐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